정도로 도박하지 마십시오. 를 가지고 수영을 갑니다. 수영도구를 혹시나 해서 챙겨왔는데 진짜 갈 줄 몰랐는데 이 생각이 든 순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 안 하고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안 해서 진 거 같잖아. 그래서 이거 한 시간 가야 돼요. 여기서부터 1월 주택가로 와버렸네. 근데 일본에 이 택시가 거의 경성시대 택시처럼 이렇게 졸라 옛날 차처럼 돼 있어. 진짜 날씨는 진짜 뭐 죽인다. 너무 습하지도 않고 뭔가 빨래하면 바싹 잘 마를 것 같아. 거의 한 시간이면 말라 이 정도. 빨래 잘 마를 것 같은 날씨. 물은 있다. 졸라 개쩔어. 어떻게 아씨 영업 안 하는 거 아니야? 너무 나야 뭐지? 여기 너무 피스풀한데? 피스풀 평일 아침이라 조용하네. 비둘기는 어딜 가나 있구나. 나 그래도 사람 안 무서워해. 뭐 안 무서워. 친구야 친구. 아 이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좀 수상한데. 이럴 수가 없는데. 한 명도 없어, 한 명도. 아씨, 이거 닫았으면 닫았다고 좀 해주지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근데 이렇게 좋은 시설 랩토브 닫아버리는 건 좀 웃기다. 왜 그럴까? 이유가 있겠지? 어른들의 이유가 있겠지? 아 장난치지 마 진짜. 아 나 진짜 말이 안 되네 진짜. 아니 온다고 돼 있었는데 거기서는 구글에서는 이렇게 이 동네에서 밥 먹고 만든다 진짜 못 찾겠다 진짜. 더 이상 이렇게 억가당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. 문이 반만 열었어. 영업 하시나요? 저기요 사장. 나 먹을 수 있어. 에스미. 에스미? 와 전기율이 걸려버리네 그냥. 나 일본 라면 먹고 만다 내가 진짜. 내가 억가. 아 여기서 이렇게 억가 당하는 게 진짜 지긋지긋하다. 내가 먹고 만다 내가 라면. 여기 관광객 아무도 없는 곳인데 나 혼자 와가지고. 제가 징크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제가 뭐 어디 검색해서 찾아가잖아요. 다 없어지거나 닿습니다. 그 징크스가 진짜 1티어거든요 이 평화로운 일본 어딘가에서 아침에 화내는 거는 오직 나 하나. 어글링 코리안 박태양 밖에 없습니다. 테레비에서 보는 거 보는 게 좀 재밌긴 하다. 요런 거. 요런 거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.
오호호. 여기는 건널 목내입니다. 게스퍼. 그래서 누리는 효과, 물이 맛있어요.